손끝으로 전하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여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여천동에 위치한 한 식당. 여느 식당과 마찬가지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식당은 아주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수아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많이 조용하죠. 그러니까 네. 저희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좀 생각보다 좀 조용, 다른 식당보다 좀 조용한 식당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 못 하시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청각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식당이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락 납품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에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농아인들이 함께 일하는 식당인데요. 이젠 직원들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 눈빛만 봐도 척척 찰떡 호흡을 자랑한답니다. 손도 야무진 직원들이 만든 알록달록한 도시락. 사실 이 도시락은 코로나로 힘들 때 위기의 식당을 구해준 효자 메뉴이기도 하다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매장 손님보다는 또 배달하는 게 더 또 매출도 있고 해서 그 요즘 그런 뭐 도시락이라든가 출장 뭐 케이터링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맛도 좋아야 되지, 맛은 기본인데 멋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먹음직스럽게 맛깔스럽게 하는 게 사실 그걸 원칙 두고 있습니다. 맛과 멋을 모두 사로잡은 이 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면 제법 인테리어가 화려한 편인데요. 원래부터 식당을 하던 곳이 맞나요? 아, 원래 여기가 포항에서 가장 핫한 나이트클럽? 네, 클럽이었어요. 클럽이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폐업하게 되어서 아유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시끄러웠던 장소가 가장 조용한 장소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어 통역사로 활동해온 김소향 대표. 그녀는 청각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식당이 바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인 청각 장애인 식당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쪽을 바라봐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잘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성장하고 발전되는 거 보면서도 아, 또 일 잘했다. 아, 정말 내가 이 식당 한 게 잘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또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한 식당. 이젠 본격적인 점심 장사 준비를 해볼까요? 저기 수어로 이렇게 수어로 주문하면 이제 500원 할인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수어로 한번 뭐 드시고 싶은 게 오 잘하시네 맞아 비빔밥. 예. 코코에도 돼지 제육 덮밥. 예. 예. 비빔밥. 근데 일반 매장보다 좀 다르게 저희가 수어로 주문하게 되면 500원 할인 받는 그런 식당이에요.
저희가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을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손은 가만히 있는 손이고 오른쪽 손으로 슥슥 비벼주세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리고 아니 제육덮밥도 있는데요. 돼지 덮밥. 그러니까 왼쪽 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손은 움직여 주셔야 돼요. 돼지 덮밥.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렵지 않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단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곳 식당의 대표 메뉴이자 인기 메뉴는 바로 비빔밥인데요. 각기 다른 재료들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 비빔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식당이 바로 이곳입니다. 맛도 맛있고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이제 나물 종류도 좀 바뀌고 그래서 더 제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불편한 건 전혀 없고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니까 편하게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화를 별로 접해볼 일이 없는데 그걸로 주문하면 또 500원 할인도 되고요. 주변에서 솔직히 이 가격에 한 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법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다는 이곳. 이제는 수어로 주문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청각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썰미가 있다든지 또 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잘하는 거를 강점을 살려서 그러면은 그것에 좀 집중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말하지 않아도 눈짓과 손짓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식당.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곳은 행복한 식당입니다.